안녕하십니까. 드럼 창고 장식장입니다. 2월 19일자 가라지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소식입니다. 베이터 스틱이 다시 한번 재입고가 됐습니다. 이 베이터 스틱이 지금 재입고가 됐는데 사실 이제 품목이 많지는 않습니다. 왜냐하면 급 수량이 빠진 것들만 급 오더를 한 거기 때문에 15종류 정도밖에 안 돼요. 조금 재밌고 고무적인 거는 거기에 곽준용 시그네처가 있었습니다. 곽준용 선생님의 시그네처 스틱이 있었는데 나머지는 전부 다 뭐 5A, 7A, 5B 뭐 이런 약간 레귤러한 그런 거였거든요. 근데 거기에 시그네처로는 당당하게 곽준용 시그네처가 딱 있다는 거 자체가 와 이거는 쉽지 않은데 한국 사람 시그네처가 이렇게 급 빠져서 급 오더를 해야 될 정도의 판매량을 기록한 적이 제 기억으로는 이상훈 선생님 시그네처 빼고는 없었거든요. 근데 이제 곽준용 선생님 시그네처가 나왔는데 급 빠져서 급 오더를 해서 넣었다는 거는 굉장히 고무적이고 곽준용 선생님의 인기가 이런 식으로도 이제 표현이 되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. 자 어쨌든 이제 베이터에 그동안 품절되어 있던 스틱들이 다시 한번 품절이 풀리면서 오더가 가능하고요. 저희 드럼 창고에서도 아시겠지만 뭐 베이터 5A나 이런 잘 나가는 것들은 지금 퍼펙트 페어가 되어 있고 아마 지금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실 때쯤에 안 돼 있을 건데 저희가 곽준용 선생님 시그네처도 워낙 판매량이 많아서 퍼펙트 페어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일주일 정도 더 기다려주시면은 곽준용 선생님 시그네처도 퍼펙트 페어로 그람수를 선택해서 구입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. 참고로 이제 다른 영상에도 말씀드렸는데 아마 그 영상이 더 뒤에 나올 거라 말씀을 먼저 드리면은 퍼펙트 페어가 지금 시작된 지 두 달가량 됐습니다. 이제 사실은 처음에 욕은 아니고 뭔가 핀잔과 뭐 그냥 이제 걱정과 이런 소리 정말 많이 들었는데 지금 현 상태의 퍼펙트 페어는요. 퍼펙트 페어가 준비되어 있는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품목들은 거의 한 8대 2 수준으로 퍼펙트 페어가 많이 팔립니다. 그러니까 저희 와보시면 아실 거예요. 그 무게 지정 안함도 있고 그 다음에 퍼펙트 페어라고 해서 무게를 선택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. 무게 지정 안함은 10개 팔리면 한 2개? 한 1.5개 정도? 그 정도 느낌인데 퍼펙트 페어는 한 8개에서 한 18개 반 정도. 그러니까 그만큼 퍼펙트 페어 주문량이 월등히 많아요.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꽤나 처음에 좀 힘들고 자리 잡게 하는데 그러니까 이거 다 세야 되니까 4천조 샜잖아요. 힘들긴 했으나 이게 되게 많이 호응이 해주시니까 그리고 이제 이런 거 좋아해 주시니까 뭔가 좀 보람차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. 자 이렇게 해서 베이터 재입고 소식을 전해드렸고요. 자 두 번째 소식입니다. 메인을의 연습패드가 다시 한번 재입고가 됐습니다. 그래서 이제 메인의 토마스 랭 이제 12인치 연습패드도 재입고가 됐고요. 그 다음에 메인을 연습패드 중에 사실 가장 많이 나가는 거는 무릎패드예요. 무릎패드가 굉장히 많이 나가거든요. 이 무릎패드도 다시 한번 입고가 됐습니다. 참고로 이 무릎패드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나 하고 이게 조사를 해보니까 그 방과후 학교 쪽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요. 옛날에 방과후 학교 보면 보통 이제 3만원짜리 그 가방이랑 해가지고 세트로 된 거 그걸 많이 들고 다녔는데 요즘 트렌드가 무릎패드 쪽으로 많이들 바뀌고 있어요. 그래서 무릎패드 하나랑 그냥 스틱 하나 어떤 선생님이 처음 시작하신 건지 모르겠으나 아 머리 엄청 잘 쓰셨다 생각 잘 하셨다 이런 생각 확 들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3월 4월 이때가 시즌이에요. 방과후 수업 시작하는 시즌이어서 더 많이 나갈 겁니다. 혹시 메인을 패드에 관심 있으셨구나 아까 무릎 패드에 관심 있으셨구나 아니면 학교에 출강하시는 분들 초등학교를 얘기하는 거죠. 이런 분들은 조금 더 액션을 빨리 취해 주시거나 부모님께 좀 더 빨리 공지를 해 주셔서 이게 또 품절될 수 있으니까 좀 빨리 구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 이렇게 해서 메인을 연습 패드가 다시 한번 재입고가 됐다는 소식을 전해 드렸고요. 자 이제 오늘부터 설에 밀려있던 배송이 시작되게 됐습니다. 19일부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작이 됐는데 이게 지금 순차적으로 배송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택배를 순차적으로 싸요. 근데 제 지금까지의 경험담으로 보면은 설에 밀려있던 주문을 월요일 한날에 전부 다 택배를 못 쌉니다. 왜냐하면 너무 많이 밀려 있어 가지고 보통 이틀에 걸쳐서 쌓아야 되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 그 설 중에 주문하셨더라도 왜 내 거 월요일날 출발 안 했지? 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. 왜냐면 순차적으로 하는 거라 먼저 주문하신 분이 더 많은가 보다라고 생각해 주셔서 한 하루 정도만 더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게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물류 관련 업체들이 월요일날 다 물량을 쏟아내잖아요. 그러니까 이번 주는 하루 만에 보통 하루 만에 받으시던 분들도 한 이틀, 3일 만에 받으시는 게 정상이에요. 그러니까 조금만 더 너그럽게 그냥 좀 여유 있게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주 가라지 뉴스를 마치도록 하겠고요.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자 지금까지 드럼 창고 장식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